청평 호반에서 배를 타고 단풍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유람선 사업 준비를 위해 가평군이 두 대의 유람선을 시범 운항하고 있는데요. 김정필 기자가 배를 타고 가을이 깊어가는 청평 호반을 둘러봤습니다. 환상의 유람선으로 명명된 청평 페리 1호가 시범 운항에 나섭니다. 가평군 SNS 기자단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청평 호반의 가을을 찍습니다. 그동안 청평 호반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을 단풍을 볼수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가평군이 오는 2022년 운항에 앞서 청평 페리에서 자라섬을 오가는 왕복 40km 3시간 노선의 유람선을 시범 운항하고 있습니다. 첫 경유지 선착장인 천주천보수련원의 HJ 마리나에서는 신선봉 순환 등산로와 가평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남이섬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남이섬을 찾은 행락객들은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며 단풍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단풍은 10월 말에서 다음 주 11월 초까지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선박의 속도 때문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한 대책들을 바람막이나 목도리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범 운항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 운항을 하는 중에 돌발 상황도 일어나 탑승객들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HJ 마리나에 있던 보트로 유람선을 끌어 시동을 걸고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어공주호는 선착장에 들어오지 못해 30여 분간 대기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건 청평페리 1호는 자라섬까지 탑승객을 나르며 시범 운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가평군은 선착장 등 유람선 운항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